Traffic. Traffic. Woo! 기대가 되고 배불리 먹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전쪽 건너편 끝이 아프네요. 그래, 거기 벗어나니까 좋다. 일단은 2차 스팟이 얼마나 뭐 어떻게 힘든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 벗어나니까 희귀하게 보여요. 근데 굉장히 큰데? 근데 누가 호수라고 생각하셨어요? 바다, 바다 같네요. 바다. 착륙한다, 착륙한다. 이런데가 사람 사는데 거기는 공기를 딱 맞췄을 때 묵고 속이 마르는 느낌이네. 아니면 여기는 내가 습한 느낌이, 그래도 옆에서 이제 축축한 느낌이 드는 게 호수가 있으니까 호수 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바람이잖아요. 호수라고 하는데 호수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. 그냥 언뜻 보면 바다인데 수평선도 보이고 망망대해 같은데 이게 호수라니. 바다 같은 호수야. 일단 탁 트여진 느낌? 상쾌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 병만족이 향한 두 번째 생존지는 탄자니아 서쪽에 위치한 탕카니카호. 탄자니아를 비롯해 부룬디, 잠비아, 콩고 민주공화국 무려 네 나라가 접경해 있는 이 거대한 호수는 그 크기는 남한 면적의 3분의 1, 길이는 부산에서 평양보다 긴 거리 720km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호수입니다. 게다가 수심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깊어 최대 수심이 63빌딩 5개를 쌓아 올린 것보다도 깊다고 하는데요. 이곳에 서식하는 수중생물만 해도 약 400여 종, 그중 3분의 2가 이 호수의 고유종일 정도로 다양하고 특별한 생태계가 형성된 이곳은 호수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요한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. 탕카니카호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. 바다예요. 파도도 있고 조류도 있어요. 호수에 조류가 있어요. 호수가 있어요. 화산대가 형성된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위치해 있어 아직까지도 호수 및 집안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탕카니카호. 그로 인해 파도와 조류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호수 안으로 유입되는 토사가 없어 200만 년 동안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프리카의 거대한 보물 창고 탕카니카호, 바로 이곳이 병만족의 두 번째 생존지입니다. 오랜만에 물 보니까 너무 좋다. 이런 큰 호수가 있구나. 호수나 이거. 잡았다고 자랑하는 거야. 저 들고 있는 거 저 생선이 있어. 근데? 와, 풍족하겠다. 여기서는 배불리 갈 수 있겠구나. 물이 있으면 저희가 항상 만만하게 먹었던 생선들이 앞에 있을 거다. 네. 그 생각에 첫 번째 스팟보다는 조금 더 활기찬 느낌이 들었어요. 하는 건 다 먹고 싶다. 게 이런 거는 와, 이 정도면 뭐. 너무 깨끗해. 와, 여기서. 바다야, 바다. 우리 땅이네, 우리 땅. 좋다. 형, 산 왔네. 아, 너무 좋아. 시간이
그늘이 없구나, 그늘이. 지금 가장 급한 게 지금 은정이 집이.